저 자고 방금 일어났거든요. 지금 씻으려고 침대 잠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침대가 막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뭐지 했는데 지진난 거였어요. 옛날에 저 중학생 때 한번 지진나가지고 아파트 막 전체가 막 흔들렸던 적 있거든요. 와 근데 그거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느껴보는 것 같아요. 누워있었는데 막 흔들려서 소름 돋아. 저 얼른 준비하고 알바 가볼게요 그러면. 퇴근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고등어 정식컵. 여기 인스타 릴스 보고 먹고 싶었는데 와봤어요. 밥 먹겠습니다. 고등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최근에 일을 계속 하느라 되게 바쁘게 보냈는데 학원 일이 조금 바빠가지고 애들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시즌이라 일을 맨날 하느라 조금 영상도 많이 못 찍고 너무너무 반복되는 일상이라 영상을 잘 안 찍었거든요. 제가 짧게 찍어서 이제 브이로그를 올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애들 시험도 끝나가지고 또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곧. 그래서 제가 대학교 동기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게 다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항공권, 숙소, 차 렌트만 해놓고
짜놓은 게 단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누가 당장 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을 조금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신기한 게 항상 다 같이 여행할 타이밍이 진짜 안 맞았어요. 한 명 교환학생 가 있다가 돌아오면 또 다른 한 명이 교환학생 가고, 또 한 명은 또 뭐 편입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 있고, 또 한 명은 뭐 전과대에서 전과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랑 가장 친한 제 대학 동기 친구들과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괌을 가려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라 했는데,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해외여행이 잡혀있고 또 누구는 그때 시간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주말 꽉 채워서 그렇게 시간을 짬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저는 다음 주에 사진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진짜 바쁠 예정이에요. 또 아침에 눈 떠서 일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맨날 하루가 끝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황이었고요. 제가 조금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 갔다 와서 한국에서 너무너무 바빴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주도 일정을 조금 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다이어트 진행 상황, 제가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2주에 거쳐서 한 3-4kg를 뺐는데 지금 좀 정체돼 있어요. 지금 좀 그래가지고 다시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 가서 또 친구들이랑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하려면 또 가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살을 조금 더 열심히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집에서 밥 해먹는 것도 막 찍고 싶었는데 막 급하게 먹고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짧은 일상 영상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내리는데 다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Paint me a scene, set you